동양문간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자 한번 아이패드 연결 좀 시켜주세요. 그 계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좀 잘못 설명한 게 있어서 자 이 성경에 에스겔 성전에 계단이 많이 나오는데 이 계단이 중요한 이유는 계단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도구를 뜻합니다. 그러면 낮은 곳은 바로 땅을 얘기하고 높은 곳은 하늘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계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땅에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으로 볼 때 이 에스겔 성경에 나타난 계단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릴 때 에스겔 성전에 계단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계단이 이제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이제 일곱 계단. 이것은 아예 담 바깥에서 바깥뜰로 들어오는 거고 두 번째는 여덟 계단. 이것은 바깥뜰에서 안뜰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열 계단. 그러니까 열 계단을 올라가면 이제 성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성전. 성전이 그 위에 서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잘못 설명드린 게 지난번에 그 번제단의 계단을 말씀드리면서 번제단의 위치를 제가 이곳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가 아니라 번제단의 위치는 여기가 되겠죠. 여기 번제단이 이렇게 번제단이 있고 10척 높이에 번제단이 있고 이렇게 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이 17계단이었다. 그래서 이 장소가 아니라 바로 번제단의 위치는 중앙에 바로 이곳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명심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308페이지에서 312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에스겔 40장 6절과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 시작. 그가 동양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통을 청량하니 장이 한 장되어 그 문 안통의 장도 한 장되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장이 한 장되어 광이 한 장되어 매방 사이 벽이 오척이며 안 문통의 장이 한 장되어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볼 때 우리는 이 문간의 구조를 알 수가 있어요. 볼 때 제일 먼저 층계에 올라 그 다음에 문통을 청량하니 그 다음에 문지기 방이 나오고 그 다음에 현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문간의 구조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크게 층계와 그 다음에 문통과 그 다음에 문지기 방과 현관 이렇게 네 가지 구조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층계와 문통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고 오늘은 이 문지기 방과 닫힌 창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현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을 통해서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층계가 있죠. 일곱 계단의 층계를 올라가면 문통이 있는데 이 문통이 입구 쪽 문통이 있고 또 안쪽 현관 쪽 문통이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지기 방이 이제 여섯 개가 있죠. 문지기 방이 이제 가운데 있고 마지막 현관 그 다음에 안문으로 통해서 안뜰로 들어가도록 문간의 구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문지기 방의 숫자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에스겔 40장 10절에 볼 때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좌편에 셋이 있고 우편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한 척수요 그 좌우편 벽도 한 척수며 그랬죠. 자, 보세요. 동문으로 들어가면 교재 보세요. 동문으로 들어가면 입구 쪽의 문통과 안쪽의 문통 사이에 복도가 있으며 복도가 있으며 그 좌우에 각각 세 개씩
여섯 개의 문지기 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그림에서 이 가운데가 이 복도에 해당이 되겠죠. 복도가 되고 그 다음에 좌우에 세 개씩 여섯 개, 그러니까 1, 2, 3, 4, 5, 6, 여섯 개의 문지기 방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문지기 방의 개수는 그 성읍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권위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성문에는 한 쌍의 문지기 방이 있는 것이 보통인데 에스겔 성전의 문간에 세 쌍의 문지기 방이 있다 함은 최상급의 권위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성문에는 한 쌍, 다시 얘기하면 좌우에 하나씩, 그러니까 두 명이 지키게 돼 있는 거예요. 두 명이 지키게 돼 있는데 이 에스겔 성전의 문간에 세 쌍, 이렇게 여섯 개의 방, 여섯 명이 지키고 있다. 더구나 에스겔 성전에는 문간이 여섯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 36개의 문지기 방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에스겔 성전을 지키는 사람만 36명이 항상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에스겔 성전이 가지고 있는 최상급의 권위, 그 에스겔 성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그러한 최상급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지기 방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지기 방의 크기는 에스겔 40장 7절에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장이 한 장대요, 광이 한 장대요, 매방 사이 벽이 5척이며, 다시 말해서 장, 길이와 광, 넓이가 한 장대, 6척, 3.192m라는 거예요. 자, 그림을 보세요. 그림 보시면은 자, 이 가운데가 이게 문지기 방이잖아요. 그런데 장이 6척이고 그 다음에 광도 역시 6척이다. 그리고 이 방과 방 사이에 벽이 5척이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지기 방의 퇴에 대해서 에스겔 40장 12절에 볼 때 방 앞에 퇴가 있는데 이편 퇴도 1척이요 저편 퇴도 1척이며 그 방은 이편도 6척이요 저편도 6척이며, 다시 말해서 문지기 방을 볼 때 여기 이렇게 가림막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퇴예요, 퇴. 근데 요게 1척이라는 게 1척. 자, 이 퇴라는 것은 뭐냐? 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개불인데 이것은 경계선 울타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복도와 양쪽의 문지기 방을 구분하는 경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읽기만 하면 도대체 이 퇴가, 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한국말로, 순한국말로 하면은 뭐 쪽마루 이런 소리예요. 쪽마루. 마루인데 이렇게 크지 않고 이렇게 한편 구석에 있는 조그만 마루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퇴가 있나? 근데 조금 있다 이제 여러분들 그 영상을 보시면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닫힌 창. 이 에스겔 성전의 아주 특색적인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닫힌 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 40장 16절에 볼 때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려 있으며 각 문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닫힌 창이 어떻게 생긴 창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뭘 설명하는지, 그러니까 설명을 듣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닫힌 창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닫힌 창이란 말은 왕상 6장 4절 솔로몬 성전에서는 북박이 교창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창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격자무늬, 이걸 격자무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격자무늬로 된 창을 교창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창이 닫힌 창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두 번째 뜻은 뭐냐면은 창살로 된 창이다. 창살로 된 창.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창문처럼 유리나 어떤 뭐 다른 것으로 막혀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창살로 막혀 있는 그러한 창이다. 이게 바로 닫힌 창의 그러한 그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닫힌 창이 어디 어디에 있느냐? 그림을 통해서 잠깐 볼 때, 자, 닫힌 창은 여기 볼 때 뭐라 했냐면요, 각각 닫힌 창이 어디 있냐면은 닫힌 창이 있는데 문지기 방에 있고 또 벽 사이에 있고 또 현관에 있다. 이렇게 세 군데 닫힌 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림을 통해서 보실 때 먼저 문지기 방에 있는 닫힌 창은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방이 여섯 개니까 닫힌 창도 여섯 개죠. 이렇게 큼지막하게 바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벽이 아니라 아주 좁고 긴 그런 벽이 그 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벽 사이에 또 창이 있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그만치 여러분들 이 벽의 두께가 7.5척이에요. 이 7.5척에 좁고 긴 창살로 된 격자 무늬의 교창이 그 안에 가득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따 그림을 통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다음에 현관에도 닫힌 창이 있었다. 그래서 이 닫힌 창은 몇 개가 있느냐 할 때 8개, 16개. 그러니까 이 닫힌 창은 한 문간이 16개씩 6문간이니까 자그만치 96개의 그러한 닫힌 창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비디오를 통해서 이 닫힌 창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디오 한번 틀어주세요. As it is the property of the Art Center. So the gate facing east, these are the shuttered windows. So the width of the wall is 1.5 cubits. The total length is 7.5 long cubits. So the windows in the guard rooms have a measurement of 1.5 long cubits, and the pillars in between have a measurement of 7.5 long cubits. These are the windows. Tell me what you're doing. I'm going to show you another picture. I'm going to turn on the iPad. Look at this picture. Look at this picture. This is a window. This is a window. 요 벽 사이에 있는 닫힌 창, 그러니까 요 창은 벽 사이에 있는 닫힌 창이에요. 벽 사이에 이렇게 닫힌 창이 있는데 이 길이가 자그만치 7.5척이에요. 7.5척은 3.99m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도 보셨지만 이 닫힌 창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 구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끝에만, 창문의 끝에만 살짝 이 닫힌 창 교창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림에서 보셨지만
건물 내부 쪽에서 볼 때도 닫힌 창이 있고 바깥에서 볼 때도 닫힌 창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러한 구조의 교창을 여러 개를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이게 3.99m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 그 좁은 공간 속에 여러분들 이것을 만들어서 자그만치 96개나 되는 그런 교창을 닫힌 창을 만드는 이 과정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세밀하고 정말 힘든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에스겔 성전에 수많은 닫힌 창을 이렇게 정교하게 만드셨느냐? 그것은 이 닫힌 창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 여러분들 그 공간에 좀 공간이 좀 있죠? 거기에 한번 우리 한번 닫힌 창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그 공간에다가 닫힌 창 공간에다가 쓰세요. 그래서 닫힌 창의 기능, function. 기능이 뭐냐 할 때 첫째는 외부의 침입을 방지한다. 방지하는 기능이에요. 다시 얘기하면은 프로텍션이죠. 프로텍션. 그러니까 그렇게 교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사람이나 짐승은 그 속에 타창을 통해서 들어오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닫힌 창이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닫힌 창의 기능은 뭐냐면은 환기의 목적이 있습니다. 환기. 우리가 공기가 답답하고 안 좋으면 뭐예요? 창문을 활짝 열어서 이렇게 환기시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환기라는 것은 프레시에어죠. 프레시에어. 아주 신선한 공기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볼 때 이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다 그랬어요. 호흡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문을 이렇게 열어야만이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영적으로 아주 신선한 하나님의 말씀의 공기가 우리 속에 주입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볼 때 가장 참 대표적인 기도의 창문이 있다면 바로 다니엘 6장 10절이에요. 그런가 하면 아주 잘못된 창문이 있는데 그것은 사무엘하 6장 16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므로 이 다니엘의 창은 어떤 창이냐? 이것은 기도와 감사의 창이에요. 우리에게도 다니엘과 같은 감사와 기도의 창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부패하지 않고 항상 강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창은 뭐냐? 사무엘하 6장 16절을 볼 때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이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어보다가 이게 창문이 나오죠. 창으로 내어보다가 다윗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 여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미갈의 창은 어떤 창이냐면은 불신과 멸시의 창이에요. 이 눈은
마음의 창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이렇게 불신과 멸시의 눈으로 쳐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언약궤, 방치되어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셔오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나라가 살고 그 다음에 백성이 살고 자기 자신이 산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 다윗성에 들어오는 걸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왕이 그냥 뜀박질을 해가면서 춤을 췄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고 이제 우리는 살았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살 길이 열렸다. 정말 다윗에게 뜨거운 믿음이 없었다면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미갈은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것을 볼 때 아주 이상스럽고 아주 우습게 보인 거죠. 그래가지고 창으로 내보면서 아이고 저 왕이 채통도 없이 저렇게 껑충껑충 튀고 꼴 좋다.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가지고요. 이 미갈은 죽는 날까지 이 아이를 생산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창이지만 이렇게 믿음과 감사의 창문이 있는가 하면은 불신과 멸시의 창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창문이 가진 두 번째 그 기능이 바로 이렇게 환기, 기도, 기도의 창문이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채광입니다. 채광. 채광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빛을 받아들이는 거죠. 라이딩. 여러분들 집에 방에 창문이 없어 보세요. 깜깜하잖아요. 전기불 안 켜면은. 근데 창문이 있으면은 환합니다. 그러니까 빛. 그래서 성경에 볼 때 이 빛은 하나님의 말씀은 곧 빛이다. 그 말씀이 시편 119편 105절에 있어요. 자,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 어두운 그런 죄악의 밤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내 안에 켜져 있기만 하면 어둠은 다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빛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창문에 또 하나의 기능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경 볼 때 생명의 피난처다. 쉘터죠, 쉘터.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어볼 때 구약에 여호수아 때 두 정탐꾼, 투 스파이. 그 스파이, 그 다음에 데이빗, 그 다음에 애퍼슬 폴, 바울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생명을 빼앗길 뻔한 위기를 맞이했지만 이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피신함으로 생명을 보존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에스겔서에 나타난 닫힌 창의 기능이 이렇게 너무나 많고 심오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닫힌 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간에 한번 척수에 대해서 한번 우리 잠깐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간의 척수는 길이가 50척이요 그 다음에 넓이가 25척이다 그래서 그 척수가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것을 한번 계산해보고 그 다음에 또 비디오를 통해서 같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보세요. 자, 문간 길이 50척 그랬어요. 이 문간의 길이가 몇 척이냐 할 때 50척이다
에스겔 40장 15절에서 바깥 문통에서부터 안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볼 때 이따 이제 그 저거 보시겠지만 문통 6척, 6척, 5척, 6척, 5척, 6척, 6척, 8척, 2척 해서 이게 50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자, 한번 평면들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층계죠. 층계로 이제 올라와서 여기 문통, 이 문통이 6척이에요, 6척. 그 다음에 문지기 방이 6척입니다. 그 다음에 방과 방 사이의 벽이 5척이에요. 그 다음에 또 문지기 방 6척, 벽 5척, 문지기 방 6척. 그 다음에는 5척이 아니라 이것은 문통이에요, 문통. 방과 방 사이의 벽이 아니라 이것은 안쪽 현관 쪽 문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6척입니다, 6척. 그 다음에 현관에 광이 8척이다 그랬고 벽 두께가 2척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더해보세요. 2하고 8 합치면은 10이죠. 또 5하고 5 합치면은 또 10, 20이죠. 그 다음에 6이 5개 있으니까 6, 5, 30. 그래서 정확하게 그 문간의 길이가 50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50은 희년을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간을 통해서 영원한 희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광에 대해서, 넓이에 대해서 문간 넓이 25척. 에스겔 40장 13절에 볼 때 그가 그 문간을 청량하니 이방 지붕가에서 저방 지붕가까지 광이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옆을 본 거예요. 옆에 옆을 볼 때 가운데가 10척이에요. 복도 그러니까 문통의 그 넓이가 10척이에요. 그 다음에 양쪽에 문지기 방이 6척, 6척이죠. 그런데 벽이 1.5척이란 말은 어디 나오느냐? 그런 말은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 전체가 25척이기 때문에 이미 나와 있는 이 22척, 22척을 빼면 3척이 남잖아요. 3척을 둘로, 벽이 두 개니까 둘로 나누면 1.5척.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체가 25척이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 벽 두께가 1.5척. 그 다음에 문지기 방이 6척. 그 다음에 요 문통의 넓이가 10척. 그 다음에 다시 문지기 방이 6척. 그 다음에 1.5척. 더하면은 얼마가 나와요? 22 더하기 3에서 25척. 정확하게 문간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걸 볼 때 자, 이 길이가 문간에 죄송합니다. 문간에 길이가 50척. 그다음에 넓이는 그 절반인 25척. 그러니까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게 이 에스겔서에서 25는요 작은 희년이에요. 그래서 50과 똑같은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 문간은 일로 보나 절로 보나 희년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0척, 25척, 그 다음에 높이는 60척이에요, 60척.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현관을 공부할 때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 문, 그죠? 들어가는 그 문, 입구 문이 여기가 10척, 여기가 13척. 이게 대략적인 그러한 사이즈가 그렇게 됩니다. 자, 오늘 공부한 거 비디오로 다시 한번 보시고요. 우리 결론 말씀 맺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비디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So the entrance into the temple. The gate which faced east on the outer court. One rod, 6 long cubits.
So these are the guard rooms. Three on each side for a total of six guard rooms. Six long cubits by six long cubits in dimension. The distance between guard rooms, five long cubits. The width of the barrier wall, one long cubit. This is the threshold of the inner gate, six long cubits. The porch, eight long cubits. The width of the side pillars, two long cubits. 50 long cubits total in length. 25 long cubits total in width. The width of the exiting gate, which is 6 long cubits.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이 그림 보지 않으면요, 도대체 알쏭달쏭해서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에스겔 성전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거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이 말씀, 구속사 말씀 하여튼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새일을 살림성,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거하는 그런 축복된 역사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 맺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교재 보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은 문지기의 사명에, 문지기의 사명. 우리가 이제 문간에 대해서 지금 두 번 공부했잖아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36개의 문지기방을 만들어서 문간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시느냐, 그만큼 이 에스겔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의 사명,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데 그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에스겔 44장 14절을 볼 때,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전을 뭐라고 그랬어요? 수직하게 하고. 수직이란 말은 지킬 숫자에다가 거들 직자예요. 똑바로 지킨다 그런 소리예요. 똑바로 지킨다, 빈틈없이 지킨다. 수직하게 하고 전의 모든 수종들은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내가 그들을, 이 그들이 바로 문지기잖아요, 문지기. 그래서 이 문지기의 사명은 뭐냐, 한마디로 수직하는 사명이에요. 수직하는 사명, 수직. 자, 수직의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르예요. 샤마르, 샤마르. 근데 그 뜻은 첫째로 지키다, 두 번째는 보호하다, 뭔가를 보호하다, 세 번째는 보존하다, 네 번째는 울타리를 치다, 그런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윗왕 때도, 하여튼 다윗왕 때는요,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평화롭고 부강할 때가 다윗 때 아닙니까? 그 다윗 때 네 가지 직무에 24반열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문지기, 문지기.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인, 찬양대,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반차가 뭐냐? 문지기, 문지기. 그걸 24반열을 세워가지고요,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성도의 사명이 바로 문지기의 사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15절에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농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어요. 지키다 역시 이게 샤마르예요. 샤마르. 샤마르.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을 끝까지 지켜야만이 내 것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이 에덴 농산의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아요. 아, 하나님이 복을 줬으면 내가 당연히 누리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한 게 하나도 안 이루어지지? 전부 다 착각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내가 끝까지 지켜야만이 나에게 복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 아담한테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명으로,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만물의 이름을 다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러한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다 따먹게 허락하신 다음에 이 아담에게 어떠한 명령을 내셨습니까? 그것을,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켜라. 바로 문지기의 사명이죠. 문지기. 샤마르. 문지기의 사명이죠. 그런데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예? 못 지켰어. 못 지켰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누굴 둬서 지키겠습니까? 그룹과 화염검을 둬서 에덴 동산의 길을 지키겠다고 창세기 3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룹이 뭐냐 할 때 바로 에스겔 1장에 나오는 그 그룹, 다시 말해서는 네 생물의 정체가 에스겔 1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그 모든 복을 아담이 샤마르 지켜야 하는데 못 지키니까 하나님이 그룹과 현금을 둬서 아무도 못 들어가도록 하나님 자신이 막았어요. 그러나 언젠가 아담의 후예가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고 회개해서 깨끗해져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들어올 때 바로 에스겔 1장에 나타난 그 네 생물의 정체를 깨닫고 그것을 통과해서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에스겔 성전의 문지기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지금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다시 지켜야만 하는 문지기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잠언 4장 23절에 볼 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잖아요. 여기에 지킬 만한 이게 바로 샤마르예요. 샤마르. 여러분 찾아보세요. 성경사전 샤마르. 샤마르. 똑같은 단어.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에덴 동산의 문지기의 사명을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아, 말씀받은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볼 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 축복된 환경을 잘 지키는 말미암아 절대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거짓말하는 그런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깨워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첫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하여튼 이 구속사의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는 자가 여러분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 지켜야 되느냐? 사명을 지켜야 돼. 사명.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또 온 세계 열방에게 전파하는 그 전도자의 사명을 반드시 지켜야만이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뭘 지켜야 되느냐?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정말 저는 우리 교회 볼 때마다 요새 아침마다 하루에 보통 한 50분씩 이렇게 운동 겸해서 돌아요.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야, 이 교회가 바로 에덴 동산,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을 받았으면은 우리가 이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자주 오지도 못하고 모이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 교회 구석구석에 할 일은 많고 그런데 이 교회를 정말 내 몸같이 생각하고 관심 갖고 여러분들 지킬 때 내 마음이 지켜지고 에덴 동산이 지켜지고 또 말씀이 지켜지는 그런 축복된 역사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 닫힌 창과 그 다음에 문지기 방에 대한 그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이 잘 깨닫고 그렇지 그저 나는 복받았다고 말씀받았다고만 좋아했지 그 말씀을 얼마나 지키려고 내가 노력을 했습니까? 지키진 못하고 그저 받기만 하고 그냥 나한테 복이 안 된다고 여러분들 불평 불만하고 있으니 그 되겠습니까? 내가 이러한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내가 끝까지 지킬 때 그것이 나한테 복이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깨달으시고 여러분들 각자가 이 시대에 신령한 에스겔 성전에 그런 신령한 문지기들이 다 돼서 여러분들 말씀을 지키고 또 교회를 지키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지키는 가운데 여러분들 모든 열방이 정말 이 축복된 에스겔 성전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문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큰 축복 받으시는 우리 푸른 동산의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 역사해 주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가운데 오늘 또한 이렇게 금요일 저녁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에스겔 구속사의 말씀을 통해서 또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너무나 밝히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따라가는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빼앗기지 않고 반드시 우리 당대에 또한 열매 맺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풍성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들의 모든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5월 8일 가정의 달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정말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여호와 삼마의 축복이 각 가정마다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정말 사비브 사비브의 빈틈없는 하나님의 보호의 또한 눈동자의 축복이 함께해 주시는 가운데 어떠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질병에 걸리는 자 하나도 없도록 지켜주시고 영육강 강건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고 감사함을 드리면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감사합니다.